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1950년대에 젠센에서 출시한 임페리얼 리프루서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스피커가요, 젠센 임페리얼 리프루서입니다. 내부에는 15인치 동축 스피커가 한 유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젠센이란 그 브랜드는요, 40년대 중후반에 웨스턴 일렉트릭에 그 유닛을 납품을 하다가, 50년대에 들어와서 독자적인 그런 스피커들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젠센의 그 유명한 그 임페리얼이라는 전설적인 그런 스피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프로듀서는 이한 유닛들을 담기 위한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15인치 유닛이 이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센은 알텍과 JBL과 함께 50년대에 60년대까지 스피커 시장에서 굉장히 그 명성을 이어가던 그런 스피커 제조 회사가 이 젠센이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은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고요. 이 정중앙에 보시면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젠센, 임페리얼, 리프로듀서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그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15인치 유닛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공간이 그냥 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우측과 좌측에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다른 JBL이라든가 알텍 같은 그런 스피커 회사에서 나온 통을 보시면 이 라운드된 통이 없고요. 아, 이 젠센만 이런 식으로 라운드된 통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일단 높이가 79c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가로가 71cm 정도 되고요. 이 깊이가 약 3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다른 스피커 통에 비해서는 좀 작은데요. 스피커 유닛이 이제 길게 뒤쪽으로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뒷면, 후면 배프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젠센 스피커 유닛들은 다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통에 알텍 그604 종류의 그 동축 스피커를 장착을 하면은 후면 배플이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그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젠센 통에는 아무래도 그 젠센 유닛을 그 장착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이 대략 6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대 초에 중반, 요때 이제 많이 생산된 통이고요. 이 통은 그 15인치 유닛인 그 유명한 G610이라든가 G600, 그다음에 H530, H520과 같은 동축 스피커 또는 풀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통을 15인치 또는 12인치짜리 유닛을 후면에 그 배프를 오픈해서 장착을 하는 그런 통이 바로 이 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면에 한번 보면은요. 자, 이쪽이 이제 후면인데요. 이제 배프를 오픈을 하고 이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어테뉴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어테뉴에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중고역의 그 토리를 감소를 해서 음량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프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이 후면 배프를 나사를 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15인치 동축 유닛이 있습니다. 메이커는 젠센이고요. 이 유닛 또한 그 1950년대 중반에 젠센에서 출시된 그런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시면은 라운드 되어 있는 게 이제 또 보이시죠? 우측과 그다음에 좌측 쪽에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통 사이즈가 이제 제법 큽니다. 안에 네트워크가 달려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달려 있어서 이 네트워크는 이 15인치 동축 스피커가 2way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테뉴에이터를 해서 이제 중고역대는 이제 음량 감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테뉴에이터랑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이제
네트워크와 이 검정색 케이블로 유닛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닛은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가 있고요. 넘버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젠센 콕셜 해서 2A짜리 15인치 유닛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깊이가 33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놈이 길면은 뒤에 이 후면 배풀이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젠센 유닛들은 비교적 유닛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G 시리즈라든가 H 시리즈 젠센에서 나온 15인치 장착해서 이 통과 함께 사용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좋고요. 저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알텍과 JBL 뭐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있지만은 이 젠센만의 그런 독특한 사운드를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 함께 젠센 유닛을 갖추어서 이제 제가 음악을 듣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에 제 사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올려 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